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연에게 물어봐 시즌 6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 뭘까요? 오호, 수능 전 최다 질문. 아, 요거 요즘에 질문하는 것들 학생들이. 그쵸. 그렇죠. 이 질문 어디서 받으셨나요? 방쌤의 현강생들에게 아하, 직접 받는 그렇죠. 질문입니다. 현강생들한테 우리 시연종이님이 아주 무서워요. 오해를 막히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아무튼 이런 우리 현강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7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질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 7가지에 대한 해결책 시연종이님이 쏙쏙 말씀드릴 테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이거 뭘까요? 별표 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 못 넘어가겠다. 아, 별표가 너무 많다. 그렇죠. 이거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베이직한 방법은 두 번까지 고민한 다음에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건데요. 아, 두 번까지 고민하고 넘어가라. 저 같은 경우에는 별표의 장벽을 낮췄어요. 그냥 한 번에 보이지 않으면 별표 치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2번 선지 딱 있는데 곧바로 근거가 안 보여. 그럼 별표 치고 3번은 넘어가요? 네. 아하,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아하,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오히려 방쌤이 시를 1차 독해하고서 2차 독해하는 느낌처럼 한번 훑고서 다시 보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아하, 그런 식으로. 골라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풀 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 푸는 영역, 뭐 문학이면 문학 풀고 그 다음에 문학 다 풀었을 때 문학에서 나온 별표만 점검하고 다음 분야로 넘어가시면 그렇게 해도 된다. 아유, 괜찮네요. 두 번째 푼 다음에 별표 점검하고. 네. 뭐 만약에 엄매를 풀었으면 엄매 푼 다음에 별표 점검하고 이렇게.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별표라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의 별표가 있고 문제의 별표가 있어. 그럼 선지의 별표는 이 선지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정답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걘 다시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그럴 경우에는 표시를 다르게 하는 게. 아, 다르게 한다. 그럼 우선 이 말은 지금 문제의 별표를 거의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 문제의 별표인데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죠. 영역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한다 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메모에 대한 질문이네요. 메모를 하면서 독서 질문을 읽으려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아하, 메모. 그렇죠. 이거 질문 저한테도 많이 와요. 예, 어떻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은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메모를 너무 정성스럽게 하지 않는지. 메모는 필기가 아니야, 얘들아. 그렇죠. 예. 네, 너무 글씨를 예쁘게 쓴다든지, 아니면 지문 다 읽고서 메모할 땐 메모에만 집중하는 친구들. 아, 이러면 안 되죠. 지문 읽으면서 최소한 문장 한 두 문장은 읽고 메모하고 이 정도로 맞아요. 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의 내용이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봐야 돼요. 세부 내용까지 다 메모하는 친구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환율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과 수입에서 수출이 많아져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화살표 올리고 자 그다음 수출과 수입하는 부등호 이렇게 하고 그다음 화살표 친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럼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환율 올라갈 때 흑자 이렇게 쓰면 되죠. 중간을 생략해도 돼. 어차피 그 부분 찾아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런 것들 또 뭐 있을까요? 그래서 정보의 중요도를 나누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은 밑줄을 쳐놓고 최중요한 키워드나 대략적인 글의 전개만 구조도로 메모했습니다. 아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아, 무조건 출제되건 컴사도 한번 써봤다. 네.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 이런 게 메모를요. 완벽하게 이해가 돼, 이 질문이. 그런데 그런 거 왜 메모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중심으로 메모하는 거.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하, EBS 연계 내용입니다. 네, EBS 연계가 되지 않은 낯선 지문은 해석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해석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해석 안 하면 돼. 왜 잠깐만 해석하려고 해. 내신이야? 아니란 말이야. 자, 말씀해 주시죠. 일단 멘탈이 흔들릴 경우에 대한 대비로 행동 강령을 제대로 세워두는 게 맞는데요. 예. 그래서 지문 읽기 전에는 보기,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참고해보자. 아, 그러면 좀 내용이 좀 더 예상이 되니까. 네, 어떤 관점으로 예. 해석할지가. 그리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최소한 금부정만이라도 파악하고 넘어가자.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이 해석이 안 됐다. 그럼 문장 있잖아. 그 선지에 해당되는 문장 찾아가죠. 찾아간다면 그 문장 보고 이 문장의 의미와 선지의 의미만 대응시키면 됩니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뭐 있을까요? 그리고 기출 문제로 배경 지식이 없을 때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풀이법을 익혀주세요. 기출 각보, 특히 기출입니다. 사설이 아닙니다. 사설은 배경 지식을 동원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갖고 다시 한번 아, 이 근거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지? 내가 이 작품 모르들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해라. 이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EBS 연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아, 어디까지 EBS 연계해야 됩니까? 특히 문학이요 막 이런 거죠? 근데 사실 EBS 연계는 많이 기억할수록 좋아요. 암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 저는 제목을 듣고도 줄거리, 주요 키워드 그리고 방쌤이 예상하신 출제 부분 여기가 그렇죠. 제가 공백에서 그런 거 합니다. 예. 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무리 외워도 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계속 보세요. 그리고 맞아요. 뭐냐면 다 한번 보는 사람은 그거 영상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방쌤이 뭐라고 시부러시부러 거리는지 들으시면서 1.5배, 1.7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가세요. 그럼 진짜 수염장에서 떠오른다니까.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아직 부족한 문법 개념을 어떻게 채워야죠? 아직 부족한 문법 개념.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수능이 3주 남았는데 아직도 문법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독서, 엄매준 글자 다시 들을 수는 없는 시간이고. 아. 일단 반성하세요, 여러분. 예, 반성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싶은 친구들도 수능 D-30 깨진 기념으로 한 번 더 개념서 봐주시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한다, 총. 네. 예. 그리고 실수가 잦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념서 예시 문제까지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문제까지도. 그리고 예. 문제를 풀다가 틀리거나 헷갈리는 개념이 나오면 즉시 노트에 모아서 정리해 주시면 수능 당일 날 보기 아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 지금 실전 모의고사 틀린 문제만 싹 다 모아서 한번 뭐를 해본다? 거기에 있는 것들만 정리해 보자.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과목에서 풀었는데 애들이 개념이 이제 이것들이 또 까먹은 거야. 결국 이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다. 그리고 반모음이 첨가된다. 이거 정말 수없이 많이 한 거거든. 근데 또 헷갈리더라고. 기억이 안 났대. 그런 것들 다시 정리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 이투스 인강 중에서 파이널 체크 엄매가 있어요. 3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거 엄매 개념 선생님이 쫙 한번 정리해 주니까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생활 패턴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생활 패턴 너무 졸려요. 아, 이거 5시 기상. 이거 이제 제가 재수 때 공부할 때 했던 패턴인데 예. 저는 이제 재수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그 학원이 문 열 때 가려고 5시에 일어났죠. 아, 그럼 5시 기상 11시 시침이네요, 지금?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의 표본이었는데 예. 여러분들 아무래도 학교가 있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6시에는 적어도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1시 취침, 6시 기상도 괜찮죠. 네, 뭐. 7시간 자는 것도. 예, 그러니까 좀 잠은 충분히 자셔라. 하지만 일찍 일어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찍 자야 돼. 맞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잠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오는데요. 네, 이제 패턴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낮에 졸려요. 아, 낮에 졸리면 어떡하냐. 낮잠 자야지. 그럼 밤에도 자면 안 되지. 안 되죠. 수능보다 잘 거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깨는 나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공부했어요. 독서실 같은 데서 이렇게 무릎 꿇고? 네,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하면 되게 확 깨거든요. 하체 운동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네, 그때그때 깨는 방법을 터득해 주시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일찍 못 자겠다. EBS 비문학 읽으세요. 아, 그렇죠. EBS 비문학 읽으시면서 배우식 동원하고 배우식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려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졸려요. 아,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뭔가 책 좀 보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글이 안 읽히면 동영상, 인간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궁극 들으세요. 알았죠? 그러면 되겠네. 아,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네. 자, 여섯 번째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시기에 뭘 해야 되죠? 아, 이 시기에 뭘 해야 되죠? 이 막막한 질문. 그렇죠. 뭐 국어는 뭐 우리가 다 말씀드렸는데 궁백 무한반복. 자, EBS 연계 공부한다는 거고요. 취약 분야 연계 교재 품 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엄매 못해요. 문제 목표가요. 수능 완성 푸세요. 이런 거 한번 하시면 되겠죠. 엄매 개념 노트 만들기. 아까 말씀드린 거. 행동 강령 노트 만들기.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트를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은 뭐가 있을까요?
자주 틀리는 유형을 파악하고 실수 위주의 행동강령 노트를 만들어주세요. 아, 실수 위주 노트. 네. 그리고 잘 안 그려지는 그래프, 뭐 4차함수 그래프라든지 아, 3차함수라든지 그 유형. 그리고 4차함수 아니죠? 4차함수 미안합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전개가 막히는 프리는 따로 정리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런 것들 정리해줘라. 영어는요? 영어는 내 기준에서 헷갈리는 영단어를 정리해주시고요. 아, 헷갈리는 영단어. 그리고 실무를 꾸준히 풀되 듣기도 빼놓지 말아주세요. 아, 듣기도 꼭 해야 된다. 영어는 EBS 연기가 조금 이제는 덜 되는 추세죠. 그래도 풀 거 없다면 EBS 연기 네, 풀어도 괜찮겠죠? 저는 독해 연습의 차원에서 EBS 그것도 풀었어요. 괜찮습니다. 탐구 볼까요? 탐구는 오답 선지 노트 만들기. 아, 오답선지 노트. 그리고 예. 실무 꾸준히 풀어주시고 EBS 연계 교재가 거기 나오는 유형이 수능에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해서 봐주시고 개념서 들춰보면서 여기도 부족한 부분 메꿔주세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팁을 드리면 실전 모의고사에 틀렸던 문제가 개념서들이 사례가 목차가 자세히 잘 돼 있잖아. 그럼 그 부분 틀린 문제들을 찾아가서 거기다 형광펜을 친 거래요. 친 다음에 고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거나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듣는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다음 이 뒤에는 뭐가 이거는 어떤 걸까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동강령 노트, 오답선지 노트의 예시입니다. 국어는 보통 내가 문풀을 하는 태도에 대한 행동강령을 그렇죠.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한 번 본, 두 번 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별표치고 넘어가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실수를 줄이는 거.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는 거죠. 여기 이런 실수 하신 적 있나 보죠? 그렇죠. 수학 문제에서 썼던. N번째 항 나열할 때 순서 제대로 썼는지 중독 도약 없는지 확인하기. 이런 것들. 그리고 영어는 좀 비슷하게 생겨서 내가 자꾸 헷갈리는 단어를 쌍으로 묶어서 봐주시면 그 차이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발음 한번 해주시죠. 익셀. 아무튼 제외하다 예상하다가 아이고 비슷하게 생겼네. 맞아요. 아, 이런 것들들. 그 다음 탐구 뭘까요? 그 탐구는 기억니엔 디귿으로 개념 선지가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 하나 아닌 것 같아서 했는데 틀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틀리면 틀린 거 그대로 선지를 써주시고 X는 오른쪽에 써주세요. 아, 여기다 이렇게 네. 여기다 이렇게는 쓴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왼쪽에 빠르게 읽고 오른쪽에서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계속 읽는 훈련을 하면 그 개념이 머릿속에 이거 근데 이제 저희 인강쌤이 해줬어요. 아니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약한 거를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뭘까요? 무조건 아침 10시에 국어 12시까지 수학 이렇게 시간표대로 해야 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긴 수험 시간인 100분만 집중할 수 있으면 100분에 집중. 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내가 공부를 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습관을 기르자는 거지 굳이 지키진 않아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10일 전에 해야 할 일을 정해두라고 하셨는데 모르겠다. 저는 이 행동강령 노트를 완성하는 게 10일까지의 목표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능 당일 무슨 자료를 챙겨야 될까요? 아, 이거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능 리허설 영상을 해드렸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몰라도 괜찮잖아. 다음 영상 보시면 선생님이 정말로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시현종이님이랑 또 예은종이님이랑 같이 한번 이번엔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고편이네요. 자, 어떠셨나요? 7가지 질문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질문에 대한 그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정말로 22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강관리. 아 그렇죠. 건강관리입니다. 코로나 조심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영상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